이상해. 진짜야. 그런 더러운 게왜 유명해지는 거지? 나도 나안 돼. 모노님이 생각하기에 힙질의 기준이 뭘까요? 야, 이 노래 들어봐. 졸라 좋지. 아니, 별론데? 너 막기야? 이게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어? 평신 새끼야. 넌 평생 그딴 노래나 들어라. 힙질이의 정의. 레알. 반박 불가입니다. 이런 새끼 주변에 있으면 끊으세요, 인연.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애가 형 힙합 좋아해요? 어, 나 힙합 좋아해. 형, 뭐, 존나 아는 척 하는 거야, 진짜. 존나 랩에 대해서 존나 아는 척 하는 거야. 아, 나도 뭐, 아, 맞장구 치고 왔는데, 아, 그냥 얘가 랩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야, 얼마 전에 내가 물어봤어. 얼마 전에, 야, 누가 앨범 낸거 들었냐? 아, 그 래퍼요? 어, 노래 진짜 랩 쩔던데, 이번에. 그냥 작곡가였거든. 프라이머리처럼 그냥 이름 있는 작곡가였는데, 랩안 했는데. 하고 나서 나한테 다시는 랩 얘기 안 해. 그때 아마 마일드 비츠라고 작곡가가 있어요. 마일드 비츠 이번 앨범 낸거 봤냐? 와, 형, 그게 마일드 비츠 쩔던데요. 뭐, 랩 쩔던, 뭐, 라이프. 엥? 랩안 하는데? 걔가 그랬어. 나한테 대학 주최 때, 그때 배치기 눈물 샤워가 유행했거든요. 나랑 형, 나랑 배치기, 뭐야, 눈물 샤워로 대학 축제 나가자고. 우리 거 한번, 어? 한번 보여주자고. 씨발. 친해지려고 그런 걸지도. 아니, 내 힙질인데. 형, 대학교에 거미실려 화장실 똥칸에서 비키밥 두줄 먹었잖아요. 한 줄인데. 한 줄이랑 콜라 마시고 삶은 도라기 하나 먹고 쿠키로 냈다. 진짜야, 쿠키로 냈어, 쿠키로. 네 칸은 무조건 비리 있는 칸. 비리 없으면 안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학교 생활을 보냈거든요. 아니, 밥 먹을 때만 그랬지. 저 막, 어, 사람들 뭐 아웃사이더처럼 다니진 않았어요. 친구는 없었지만은 저는 진짜 바쁘다니까 인사하느라. 뭐 보면 다날 알아봐.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아, 저 어떤 교환 같이 듣는 사람, 아, 안녕하세요, 그냥 뭐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뻥이 아니고 진짜인데 뻥으로 알고 있네, 씨발. 근데 왜 밥을 그렇게 먹어? 그냥 편했거든. 왜냐면 대학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밥 먹는데 혼자 먹잖아요. 솔직히 상관없어. 혼자 먹는 건 상관없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런 시선이 좀 그렇지. 나 혼자 밥만 먹어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 상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냥 뭐 들어가끔 혼자 먹으면 교수님이 와서 뭐라 하기도 해. 가끔 같이 먹지 하면서.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나만의 공간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화장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나만의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 칸막이 하나. 근데 그 칸막이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아, 내가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뭐 바지를, 뭐 어떤 팬티를 입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좋았어, 나는 그냥. 아, 이거 뭔가 여기는 내 공간이나 싶은 거? 화장실 문 나가면, 아, 여기 전쟁터다 이런 느낌? 아주 뭐 그랬어. 에, 치열하긴 치열했지. 에? 진짜야! 씨발. 저는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혼자서 화장실에서. 그래서 바지 벗고 먹음, 입고 먹음. 반반. 아, 아니야. 근데 화장실에서 먹었냐고. 아, 말했잖아. 그냥 편하니까. 왜냐면 밥 먹고 할게 없어. 그냥 밥 먹고 나는 화장실에서 옆에 변기, 뭐 변기 옆에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그냥 뭐, 영 노래를 듣던 그 앉아있으면 꿀이었어, 꿀. 최고였어, 최고.
또 가끔 뭐야 같은 그 학과 친구들이 막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으면 솔직히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밥만 먹고 있어. 그냥 옆에서 얘들은 아 지들끼리 뭐 그때 난 롤을 했었지만 걔네랑 롤 하고 싶지 않았거든. 막 롤 얘기하는데 막 뭐 얘기하고 그때 막 매도우이 헌터 막 이야기하는 거야. 매도우이 헌터님 매도우이 헌터 방송 맞냐? 나 그때 매도랑 친했거든요. 매도님이랑 그래서 보면서 매도씨 이봐 아, 매도님 씨이봐 유명하네 하면서 아이고 빨리 친해져야지 더 친해져야지만 했었는데 요즘 얼마 전에 매도님 뱁이 되셨더라. 아주 멀었어. 쿨하게 쿨한 데를 가.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글쎄요 요즘 연락을 안 하게 되네요. 매도님 생일에 같이 케이크도 먹고 한 사이 아닌가요? 그 정도면 매도님 기준 배배배배푼데 까지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근처에 있다길래 어 오세요 저 생일이야 그래요? 행거지 뭐 근데 저 매도님 헌터가 헌터님께서 굉장히 마르셨는데 뭐 이거 많이 먹어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저 미즈 컨테이너 있죠 여러분들 강남에 저 그 사람이랑 처음 갔어요 갑자기 뭐 미즈 컨테이너 간대 컨테이너를 왜 가냐니까 뭐 먹을 때래 갔어요 가니까 어 진짜 뭐 이거 동굴이야 동굴 인테리어가 왜 이딴 데서 먹지 했는데 갑자기 아이씨 아 이게 하이파이브 하시죠? 그래서 뭐야 이 병신인가 해서 하이파이브 세게 쳤는데 아이고 손님이 강하시군요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야 뭐지 싶었어 이게 뭔 병신 컨셉이지? 하이파이브 중이야 하이파이브 해달래 아 뭐야 하이파이브 왜? 헬멧 맞아 헬멧이 헬멧 들고 공사장 헬멧 들고 주문을 해 아 나 진짜 너무 웃겼어 뭐지? 근데 맛있었어 맞아 근데 맛있었어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그때 광주 살 때여서 와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어? 와 이게 강남 그런 데구나 음식점이구나 싶었죠 근데 그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빙수 먹으러 가재 에? 나 그때 지금 신선한 충격이었어 밥 먹자마자 빙수 가재 에? 빙수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또 뭐 먹으러 가재 깜짝 놀랐어요 난 배불러 뒤지겠는데 뭘 자꾸 먹재 진짜 아니 뭐지? 싶었어 배 안 부르게 하니까 자기가 원래 많이 먹는데 아니 뭐 되게 많으셨는데 아니 그래서 안 먹었어 저는 데이트 코스 생각이 그러네 그래서 그때 막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아 그때가 여러분들 2014년도 3년도였는데 그때 지스타 가고 싶어서 내가 아 지스타 얘기 막 했어 근데 자기한테 연락 왔다는 거야 매도님께서 오 진짜요? 어디 부스 가요? 에? 어디 부스요? 어디 부스요? 아 모르는 거야 아 그건 아직 모르겠어 이러는 거여서 아 그래요? 아 나도 지스타 가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그니까 모더님도 곧 좋은 연락이 올 거예요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부럽다 나도 빨리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지스타 엔터테인먼트인 줄 알고 매도이님이 그런 거야 오해한 거야 그때 지스타 엔터테인먼트 그니까 G여 G 가입인 줄 알고 내가 가입하고 싶은 줄 알고 그러신 거야 나는 그냥 지스타 가고 싶었는데 G 가고 싶다는 건 줄 알고 약간 오해가 있었어 좀 그게 좀 좀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음 부스였고 옆 부스가 그 도타 부스였는데 넥슨 도타였는데 그때 매도이님과 또 견장이님과 아는 BJ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만나서 자주 근데 저 멀리서 막 어? 나 길 가다가 저 멀리서 견장이님 혼자
택시 잡으러 가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재에서 그때 처음 인사하고, 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때 막 인사하고 어디 가세요? 택시가 안 잡힌다고. 아, 예 하고 쿨하게 갔습니다. 그때 진짜 뭔 완전 큰 뭐죠? 그뭐 여행 가방 같은 거막 왔다 갔다 들고 하시면서, 아니 몸보다 큰뭐 하시면서, 예. 그때 닌자셨죠, 닌자. 잡아주지. 죄송한데 여러분들 그 시즌에 절대 안 잡힙니다. 택시들이 그냥 싹다 승차 거부해요. 진짜 진심 레알. 사람들이 그 근처에 택시를 절대 안 들러요. 그냥 싹 가. 어쩌다가 부르면, 아 거기요? 아씨 싫은 티 팍팍 내. 왜? 짧아서. 왜냐면 거기서 사는 사람도 대부분 숙소가 어디냐면 해운대야, 해운대. 해운대는 지스타 그쪽 그 뭐야 지스타 열리는 그 뭐야 경그뭐뭐 경기장 해야 되나요? 거기랑 얼마 안 멀거든요. 거기 짧아서 다 무시해. 안 태우려고 해. 내가 여러분들, 제가 2014년에 딱 한번 지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 시간이 아니, 예를 들어 8시입니다. 그럼 제가 7시에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 안 잡혀서 막 1시간 더 늦게 오고 막 2시간 동안 택시 잡았는데 안 와갖고 결국엔 우리 형이었나? 우리 형이 와달라. 아, 우리 형이 아니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진짜. 아, 진짜 승차 거부 짜증나갖고 진짜. 지금은 뭐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카카오택시 떼렁떼렁 하면 되는데, 그때 콜택시도 있는데 콜택시 싹다 밀렸어. 맨날 전부 다 전화 중이고 밀리고 해서 안 됐었었지. 그때 나랑 대원이 형이 택시 잡고 있는데 어떤 시청자가 뒤에서 찍어서, 우리 뒤 사진 찍어서, 이거 머동님이나 대전님 맞죠? 하면서 페북 보내는 거야, 사진. 무시했습니다. 내 길을 깎고 후거뿐 닥차게 박차고 나와서 나 바로 이내 박자에 몸을 실었음. 내 길에 내 길을 걸어봐라 내 미래 백. 아니야, 3년 전이야, 3년 전. 3년 전이어서 그 친구 이제 군대 갔을 거야. 아니 그때 우리 머리도 요래냈잖아요, 그죠? 대형은 고추장 머리, 나는 또 양키 머리 해갖고 약간 좀, 예. 요란했어. 생각 없이 전부 내쳐버렸지. 그랬었지. 모두 캐 날씬했을 때, 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덜 푸짐했을 때. 이발 안 했습니다. 저 머리 개 산발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지금 그냥 뭐야 마지막 대머리 마지막 이후 막방 이후로 쭉 자란 머리예요. 그냥 여기서 다듬어 주세요 하면 그냥 노란색 부분 싹다 처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리깡 살까 고민입니다. 한 바리깡 쑥 밀면 갈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앞머리나 뒷머리는 그냥 속속 자르면 되거나 뭐. 예. 굉장히 길어요, 지금. 수염은 좀 멋있게 났는데. 수염은 좀 멋있게 났는데. 이 영상 안 하면 더 늙어보여서 안 돼. 아니야. 나 오데오 가르마 진짜 멋있더라고. 어이, 광성이가 오데오 가르마인데 좀 국혐이지만. 아, 그거야. 제가 가면 딱 벗고, 아, 딱 세수하면 꼭 가르마를 오데오로 타거든요. 광성이가, 와, 보고, 와, 너 진짜 오데오 가르마 멋있다. 잘 어울린다 하는 거야. 걔가 나의 내 모습 보고 자기도 어릴 줄 알고 한 거야. 실망했지만. 진짜야. 아, 광성이, 아, 진짜, 너, 머리 올려봐. 진짜 멋있다. 잘 어울린다. 해서 얘가 느낀 거지. 어, 씨발, 나도 올리면 멋있겠지? 근데 아니요. 아니요. 해보니까 똘추인 것이요. 응? 아니야. 얘들아. 원래 칭찬 안 해. 알지? 우리 사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은 서로 칭찬에 인색해. 알잖아. 절대 칭찬을 먼저 안 해. 칭찬을 하면 진 거야. 우리 사람들은 진짜 싹다 옆에, 우리 뭐야 같이 지냈던 사람들 전부 다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칭찬 안 합니다. 저는 안 했고. 일단 선비꼼입니다. 선비꼼 후비꼼 다 비꼼이었어 우리. 이제는 뭐 클럽 해체돼서 거의 개인의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예 모두 통통해 좋겠네. 뒤질래? 게임 언제예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똥마렵다. 아씨 차와! 옛날에 그나마 사람같은데 나 지금 사람같아 야! 아 맞다 그리고 제발 공공장소에서 아 진짜 애 좀 제대로 좀 어? 감당 좀 해라. 이게 부모님들 진짜 개빡친다니까. 아까 나갔는데 애가 막 사람들 공공장소 앉아있는데 야 때 좀 되게 진짜 좀 병원이었는데 병원에 애가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신발 신는 걸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점박을 하는 거야. 어, 나 진짜 나 너무 화났다니까. 좀 왜 관리 좀 잘하던가. 물론 면전에 대고 못합니다. 면전에 대고 못하는데 개빡친다니까. 내가 제 머릿속에서 아줌마! 애 새끼 관리 좀 하세요 씨발. 여기 병원이에요! 에! 애 새끼가 지금 씨발! 할머니 신발로 의자에 짬핏짬핏 하고 있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 쟤 계시는데 전부 다 애 새끼가 왜 목청이 터시지 포도청인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 아 관리 안 합니까? 에! 하고 싶었지만 상상으로만 아 진짜 너무 빡쳤어 진짜. 애가 소리 미쳤어 진짜. 아 물론 아 여긴 병원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 근데 막 짬뿌짬뿌 하니까 아, 웃고 있는 거야. 아 개빡쳤다니까. 아 관리 좀 해. 물론 속으로만 했습니다. 저 정말 꽤 심각했어. 와 아, 진짜 꽤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씨발 그냥 계속 봤어. 계속 막 어? 계속 소리 지를 때마다 붙여다 보니까 그냥 가더라고. 아 간 건 아니고 그냥 진료 받으러 가시더라고. 어 너무 화나서 진짜 아 진짜 물티슈로 얼굴가 닦아버리고 싶었다. 하 왜 우리 길을 죽이고 그러세요? 죽여야 돼 너네는. 아 물론 길을 애들은 말 안 들으면 쳐 때려야 됩니다. 꽉꽉꽉꽉꽉. 아 물론 혓바닥으로. 아 혓바닥이 아니고 어 사랑의 몽둥이로. 아니 혓바닥이니까 뭐 사 그 뭐야 사랑으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아 혓 여러분 좀 잠깐만요. 혓바닥으로 아니고 여러분들 그 뭐야 어 막 뽀뽀도 해주고 안돼 뭐 할 때마다 막 사랑의 뽀뽀도 하고 막 어? 뭐 사랑의 몽둥이라 하지 아 몽둥이라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걸로 막 해주고 아니 아청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이 이거 참 아닙니다 이거 참 예 AOA 신곡 나오는데 들어볼까? 굿럭? 신쿡의 AOA로 오랜만이고요. 일단 좋아. 아니야 심쿵게 듣자. 말 돌리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죄송합니다. 지민하고 서련 지잭순 김독강 왜? 뭔 일 있었어? 지민 어 AOA 1등이네 지민. 아, 뭐야 남자가 또? 아 남자 이름이 박지민이구나. 지민 좋지 않은 일로 실망시켜. 뭐야 컴백전 논란. 에? 서련이랑 지민이 닮은 거 맞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역사 왜? 안중근 보고 김똑강이라 했어요. 심각한데? 안중근 보고 김똑강이래. 헐.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뭐.
뭐 사태 파악하고 발언에 대해 또 사과 있다면 된 거지 뭐.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사과 있으면 된 거지. 아니 어이가 없잖아. 김떡강 보고 아니 뭐야 안주구 의사 보고 김떡강 김떡강? 그걸 웃었다고?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진짜 좀 깜놀인데? 김떡강이 누구예요? 김두한 몰라 김두한? 김두한이 일본어로 김똑강이야 김똑강 김똑강 예 김두한이 그 알죠 여러분은 그 뭐야 아무튼 좀 예 좀 그렇죠 지민 서련도 했다고요 지민 서련 좀 AOA의 이름난 친구들이 실수를 허허 했네 야인시대 옛날에 야인시대 딱지 쩔었지 근데 왜 웃는 거야? 김떡강 하면서 안중근 구사 보면서 김떡강 왜 웃는 거지? 김떡강 자체가 웃겼나 말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발언에 대해서 막 실수 인정하고 사죄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서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했어요. 에? 거짓말 마. 그건 루머 아니야? 니도 웃었잖아.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지. 나는 안중근 보고 아, 김떡강 생각나서 웃은 게 아니라 안중근을 김떡강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한 거지 웃은 거지 왜 헛소리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야 됐어 여기서 논란 얘기하지 마 내가 괜히 불 붙였다 아 진짜 뭐 아 정결하자 우리 서로 이제 웃으면서 하하하 넘깁시다 오늘의 게임 아마 건전하다가 언차티드 좀 하다가 오늘 두 개만 할 것 같은 느낌이 건전하다가 스타드밸리는요 아 일단 제가 피곤하지 않아 상태 봐서 하겠습니다 피곤한지 아 좀 살짝 피곤하거든요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사람 여러분들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에?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타비발언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합방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벨붕 받으면 힘이 나겠죠? 벨붕 쏴봤자 힘 뭐 상관없어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거의 20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지금 네 추천이 941개네요 스티커 고맙습니다 범프디 끝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힘이 솟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이고 리프니 아이고 아 래프니 아유 감사합니다 500개 아이고 세마리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XYZ님 아 나 이거 빨리 방종하면 젖된다 진짜 빨리 방종하면 죽는데 오늘 아 쭈댕님 5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보동님 시카프님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100개당 1분 추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제 리액션으로 그 뭐야 맥도날드 맥딜리버리에서 딸기 스무디인가 시킨 거 제가 빨대로 다 먹었지만 안에 후비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00개면 7시간 100개당 1분이 냈잖아요 빡대가리 새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어허
선거 다 해서 10분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사이는 그거밖에 못 만나는 거고. 아, 안 돼! 모두가 너무 유도하지 마! 사랑님 고맙습니다. 환불해주세요. 환불이요? 환불은 쏘신 거에 10배를 쏘셔야 제가 환불해드립니다. 쓰레기네! 아, 나 방금 웃으면서 뒤로 넘겼거든, 허리를. 근데 이거 원래 제가 의자 고정돼요, 등받이가. 근데 형이 뒤로 이게 훅 제껴놨네? 와, 좆될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아쉽지? 아, 깜짝 놀랐네, 씨. 등받이 원래 고정인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썸네일 구했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몇 개는 뭐야 이거 나도 하겠다 싶기도 하고, 와 이거 대단하다 싶은 분도 있었는데 결국 최종 1위를 뽑아서 네, 아, 썸네일 구한 것 같아요. 작업도 빠르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원래 뭐야, 원래 제가 말했듯이 그냥 그 폰트랑 그냥 뭐 게임 화면이 어떻게 포토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뽑으려 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 이게 이분은 그립으로 작업하셔서 약간 뭐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노가리는 여러분들 한 달마다 테마 바꿔서 올릴 겁니다. 노가리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1, 2만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목, 날짜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2015 어쩌고저쩌고 쓸 수도 있는데, 그 너무 귀찮아서 여러분들 귀찮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한 달마다 테마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굿. 좋더라고요. 언차티드도, 나 최신과 위주로 달라고 했는데, 예, 네, 주시더라고요. 몇 개는 왜 적용이 안 된 것 같지? 도롱다크 되게 멋있어요. 헤비레인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가리만 날짜 넣어주면 안되나요? 그 내가 귀찮나. 아르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피나트 노가리 피나트로 구분했는데 이제 날짜로 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사라님께서 배부터 한 개 쏘셨기 때문에 이분 감사합니다. 잠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뭐 영상 순서 좀 해달라는데 어떤 거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재생 목록 말씀하는 거예요? 재생 목록 제가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재생 목록을 원래 몰아서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에이. 아, 네, 재생 목록 뭔가 해놓으니까 편한 것 같아. 보기도 편하지? 개새끼들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오전에 했던 아바 올라갔는데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었고요. 예. 하기 싫어 보인다. 아니요, 저 하기 방송 좋아하는데요. 저는 방송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차라리 유튜브 관리 노예 더 구해. 네가 월급을 챙겨주면 다 할게. 진짜 이런 말 하는 애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몰라. 진짜 닉네임 50만원 니값 하자. 어? 저런 애들은 진짜 돈의 가치가 몰라. 전혀 없어. 그냥 게임 돈만 알지 현금 가치를 몰라. 아니 지금 내가 밥 먹인 사람이 몇 명인데, 어? 아, 지금 내 반찬이 허술해지고 있는데 뭘 돈이 많아. 얘들은 저런 애들 그거야. 그냥 엄마가 월세 내고 엄마가 집값 내고 엄마가 밥 차려주고 식비 지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얘들은 몰라. 그냥 얹혀 살기 때문에 난 돈 안 내도 되네, 나는 그냥 돈이 안 나가네, 이래서 몰라. 네가 언제 자취해봐. 정말 현실을 깨달을걸. 넌 그냥 얹혀 살기 때문에 돈이 나갈 일이 없잖아. 똘구 새끼. 근데 이런 말 해도 몰라. 겪을 진짜 자취할 때 아니면 몰라. 이해를 못해. 진짜야.